디지털 시대 스마트 농법 일석사조를 얻는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단 한 번 총자 처리로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농약하고 섞어도 죽지 않고요. 이꽃병, 시들병, 기내병, 토양에서 나타난 병을 잘 방지합니다. 밝은 발화 촉진 효과가 있고 숙지 단축이 됩니다. 이 작은 한 봉지가 우리 농업의 혁명을 부르죠. 이게 30g짜리입니다. 이게 시금치 10봉 내지 15봉까지 버무려도 돼요. 그러면 1000평에서 1500평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은 물 200리터 타갖고서 녹션이라든가 베로람이라든가 같이 혼용해서 30분 내지 1시간 담궜다가 건져서 내일 심고 놓으면은 내일 아침이면 벌써 마늘뿌리 나올 정도입니다. 이 발화촉진이 그렇게 잘 돼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보호를 해줍니다. 치고 이틀만 돼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제 같이 살아갑니다. 현미경을 보면은. 그래서 모든 작물에다가 종자나 분위 처리나 침지 처리하면은 성장기 내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가느냐? 이게 옥수수 처리한 겁니다.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 뿌리가 많죠? 대가 굵죠? 바람에 안 쓰러지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죠? 가뭄 타겠어요? 가뭄에 견딘심이 강해져. 또 습해 견딘심도 강하고요. 물 속에서도 견딘심이 강하고, 염에서 견딘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옥수수가 다 말로 비틀어져도 이거 처리한 거는 말려 죽질 않습니다. 옥수수 20kg에다 버무리면 돼요. 콩도 20kg에다 버무리면 되고, 표시는 40kg에다 버무리면 됩니다.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시금치 종자, 10봉에다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10봉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골고루 섞으면은 간슬개 콩밭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습니다. 이게 잘 안 붙는다고 여기다가 물 뿌리시는 분도 있는데 물 안 뿌려도 잘 붙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줄파종 하고 있죠. 요거 씨 어때요? 잘 섰죠? 이 집은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입니다. 수확량 이렇게 되면 6kg에서 8kg 정도 나오죠. 그럼 2,000원만 받아도 6kg 나오면 12,000원, 8kg 나오면 16,000원, 시금치 생산비 3,000원. 돈 되잖아요? 이거 5,000원인데도 이건 돈이 안 됩니다, 이거. 예? 이렇게 되는 것들. 이거. 이게 이제 배토하고 나서 옆에 이 똥밥 있잖아요. 이거를 긁어 올려줘야만이 물, 비가 많이 왔을 때 10mm, 한 번에 시간당 10mm, 20mm 와버리면은 여기 물 고여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파종하고 바로 물 와, 비 와버리면 여기 또 말러버리면 공구리 되잖아요, 공구리. 그러니까 발화되다가 발화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긁어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죠. 여기는 저기 남면인데, 아, 저 이 양반한테 욕 먹었어요. 작년에 오다가 이거 고를 켜보니까 이골보다 이골이 높더라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하길래 한 번 더 배토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네가 뭔데 와서 배토해라냐고. 이거 한 번 더 배토한 겁니다. 여기 구멍이 커야 되는데 이 고랑은 넓어도 이 물 나가는 고랑이 작아. 그러니까 비가 와버리니까 물 고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죠. 이 할아버지 이렇게 하신, 여기가 남해 와서 보면은 이 물 나가는 자리가 땅이 다 높아요. 가운데는 깊고. 그러니까 배수 안 되니까 습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 이 도로서 물 빠져나가려니까 미처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에 나가는 구멍이 작습니다, 여기 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또 볕집 집어넣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대로 이제 또 감이 안 나고. 그래서 이런 데 다 이거 배토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가운데 잘라주면 좋죠. 가운데. 이렇게 잘라주셔갖고 배토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잘했잖아요. 여기 가운데 잘라주고. 그러니까 씨 잘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십다는 얘기죠. 이 집에 여기 배토 자르고, 여기 자르고, 양쪽에 다 잘라놨어요. 요거는 이동입니다, 이동. 요렇게 그냥 졸졸졸 내려가게 이렇게 뚫었는데, 좀 이거 확 뚫어놓으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답답해, 답답해. 이렇게. 여기도 봐봐요. 이 고랑보다 여기가 좁어. 비가 시간당 2, 30mm 와버리면 여기 물 고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습해받았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자라고 있고요. 요런 시금치는 이제 밭시금치인데, 이제 밭이니까 이렇게 잘돼 있고요. 이 집 봐봐요.
우리 집 주인 이렇게 땅속에 생매장 해놓고 내가 제대로 나오길 바라나. 파정우 노랄로 눌러만 줬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내가 시장에 출할 때쯤은 키로당 5천 원 갈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 동숙이 노래입니다, 이거. 때는 이미 늦었죠. 환장하죠.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문제죠, 이거. 이거를 저기 가서 교육을 했더니 남의 군에 다니면 안 된 것만 갖다 찍어서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도 이거 감 못 맞춘 거예요, 이거. 예? 심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집들은 그래도 나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감이, 요거 2, 3일만 늦게 심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무조건 5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습해봐도, 이게 팥은 제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품성이 없는 거죠. 이건 이제 팥식음 친데도 양쪽에 가장자리가 높고 가운데가 이렇게 깊어버리니까 이거 다 누렇게 됐잖아요. 이건 팥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농 같았으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는 이제 사계절이 아니라 이제 나운드형 서양계 품종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녹임병 돼 있으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수량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임병에는 좀 강합니다, 이게. 이게 녹임병에 갚아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거 다 노랗게 된 것들이 양쪽 가장자리는 높고 가운데는 깊고. 그러니까 이거 쳐올려줘야 되죠, 이거. 배토의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이거. 이거 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 집은 좀 잘 됐어요. 근데 이 집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이것도 끝나는 건데, 이에는 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려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호하사 된 거죠, 하나님 보호하사.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은 집들, 환장합니다, 이거. 가격은 좋아, 좋은데 수확할 수 있다. 환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팝암나방. 이거 환장합니다, 이게. 올해 지금 이제 배추에 이거 많이 생기거든요. 이 팝암나방이 시금치가 됐든, 들깨가 됐든, 고추가 됐든, 요즘은 이게 잡식성이에요. 안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1령, 2령, 요때는 잘 잡는데, 3령, 4령, 5령 넘어가 버리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BBM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미량요소로 등록되어 있는 건데, 요게 농약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보조제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했던 응애에도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원지 응애라든가 이제 보리 응애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효과제, 저기 등록된 약재에다 같이 보조제로 넣어주게 되면 약의 효과를 증진시켜줘갖고 굉장히 잘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팜을 500리터에 2병, 3병을 넣어도 안 죽는데 에이팜 하나에다가 이거 1대1로 넣어버리면 훨씬 더 잘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농약으로부터 저항성이 생겨갖고 벌레들이 잘 안 죽는 거예요. 요거 어디 이동입니다, 이동. 이 벌레가 이 정도 되면은 옛날에 누에 키워보셨죠? 막잠 잘 때 다 그냥 먹는 소리가 들릴 정도 됩니다. 그 이 집에 시금치 수확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해 농협에서 제가 이제 얘기해갖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델리게이트를 두 번, 세 번 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줘갖고 이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시금치를 생산해야 시장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이 시금치가 농사를 속박이거나 이걸 못해버리면은 시장에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리고 농협유통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매대에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돼야 돼, 매대에. 그 매대 한번 뺏겨버리면은 그 매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농사를 잘 지셔갖고 대형마트에 매대에 남의 보물섬 시금치가 계속 판매할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 보물섬 시금치죠.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되어 있는 시금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가 주목하는 보물섬 시금치 유통을 해야 되고요.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보물섬 시금치네. 서울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저절로.
보물섬 시금치 좋은 물건 잘 팔아야 돈이 되죠.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뭐예요? 품질이 좋아야죠. 이 보물섬 시금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생기죠. 제품의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늘 여기 1억 2천만 평이에요. 남의 마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거 보이시죠? 몇 줄 심었어요? 네 줄 심었잖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네 줄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13줄로 심잖아요. 그러면 마늘의 품질이 균일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중국 마늘입니다. 육종 마늘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늘 기가 막히게 농사져요. 제가 중국을 몇십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 그 마늘 어때요? 빛이 반짝반짝 나죠. 여기도 햇선 받은 인증 받은 데예요. 이게 캐나다, 미국, 호주로 수출하는 마늘입니다. 지금 서해안에도 지금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가 몇 톤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는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평택항일로 이렇게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땅 살리기 그냥 맛만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남해 농사 땅 살리기 지원사업 선정 품목 돼 갖고 제가 무안군에 올해 이걸 공급을 했습니다. 이 비료가 무안군의 양파의 땅 살리기입니다. 연작장애 때문에. 그래서 땅 살리기 균체 비료는 토양에 살포한 미발효된 퇴비를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넣게 되면 불용성 인산 가지를 가용화시켜줍니다. 이 비료를 넣게 되면 비료 효과가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 미발효된 퇴비까지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거예요. 이게 한 포에 2만 5천 원입니다. 근데 300평에 6포 들어가요. 여기 15만 원 들어갑니다. 여긴 보조해 주니까 250원 들어가는데 보조 안 해주는 데는 500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금치 마늘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에페백 이것도 무안군에서 50% 지원해줘갖고 1000평에 5평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 동남해 농협에도 이게 3200평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서면에는 갖다 놓은 제가 한 15년 됐는데도 이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시금치에다가 이거를 주게 되면은 시금치가 발화돼 갖고 일찍 심는 시금치. 요즘에 심는 시금치는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속잎보다 겉잎이 먼저 커버리잖아요. 시금치가 속잎이 빨리 차고 나와야 돼. 같이 차고. 그래야 수량도 많이 나가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연면 살포를 서너 번만 해주게 되면 시금치에 견잎이 앉습니다. 마늘에다가 이거를 갖다 월동후 3번 내지 4번 주게 되면은 마늘에 입마늘병, 노인병이 없어요. 그리고 마늘종 뽑고 나서 대가 주저앉질 않아요. 마늘종 노란대고 검은대고 어디가 먼저 날까요? 노란대가 먼저 나잖아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약해지면 자식 먼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마늘종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종자에다가 10봉 내지 15봉 처리하면은 첫째 발화 효과가 좋다. 나와서 입꽃병에 덜 쓰러진다. 그리고 시금치 캘 때까지 곰팡이 녹음병이 안 걸립니다,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견잎이 들지어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요. 요, 하나로 두고 이제 녹음병, 탄저, 역병, 병이 왔을 때 같이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농약 잔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됐든, 마늘이 됐든, 시금치가 됐든, 이 두 가지를 500L에 하나하나씩 섞어주게 되면은 흑색선병, 곰팡이 녹음, 입마름병, 요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농약 잔류로부터 안전하다. 이제 끝났습니다. 요 유튜브 아시죠? 흑농TV.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PD가 와서 작가가 와서 지금 찍고 있는데 우리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들어가셔갖고 요거 구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흑농TV 흑농 치시면은 제가 영농 그 정보 이런 세미나하고 이런 거 계속 올려놓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요거 흑농TV 치시고 꼭 구독하고 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보 올릴 때마다 띵동땡에만 보시면 됩니다.